이왕재 교수의 다민C 이야기. 제2부 생명의 파수꾼 비타민C. 5. 면역과 비타민. 면역 기능에는 선천 면역 기능과 후천 면역 기능이 있다. 선천 면역 기능은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 같이 작동되는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의미하는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우리 몸 자체가 선천 면역 기능을 수행한다. 피부를 예를 들면, 피부 때문에 많은 외부의 균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37.5도의 체온도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좋아하지 않는 온도이기 때문에 일종의 선천 면역 기능이라 할수 있다. 심지어는 소변을 보는 현상조차도 선천 면역 기능에 해당한다. 언제나 균이 침범할 수 있는 요로에 소변이 항상 한 방향으로 배출됨으로써 이미 침입해 있는 균들을 씻어낸다. 그 결과로 방광 등의 요로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적 차원으로 몸을 방어하는 기능이 있는가 하면, 대식세포와 같이 피부에 상처가 나서 손상되었을 때 침입해 들어온 세균 등의 침입자를 즉시 해결하는 세포를 통한 선천 면역 반응도 있다. 선천 면역 반응의 특징은 신속하다는 점이다. 즉, 손상된 피부를 통해 세균이 들어오면 마치 전국 곳곳에 존재하는 파출소처럼 우리 몸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고 있는 대식세포가 즉시 동원되어 그 침입자를 무력화시킨다. 말초 혈액 속에 있는 중호성 백혈구의 도움을 받기도 하여 24시간 이내에 침입자를 무력화시킨다. 그 결과가 고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피부의 상처 부위에 고름이 생겼다는 것은 곧 우리 몸의 선천 면역 기능이 온전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몸이 침입자를 성공적으로 제어한 승리의 상징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균이 침범했는데 고름이 생기지 않고 빨개지며 그 부위가 점점 크게 부어오를 때가 있다. 이 경우 꽤 오랜 기간 전쟁이 지속되는데, 이때 동원되는 면역기구를 후천성 면역기구라 한다. 가로 물론 이 경우 대개는 병원에 가서 내과 의사의 도움으로 상처 부위를 절개하여 인위적으로 감염원을 제거한 후에 항생제 연고 등을 바름. 가로 후천성 면역 반응은 혈구 세포들 중에 림프구라는 일종의 백혈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면역 반응을 일컫는다. 후천성 면역 반응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특이성이다. 특이성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침입한 균을 비롯한 외부 물질, 가로 이를 총칭하여 항원이라 함. 가로 이에 대해 반응하는 림프구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큰 포식세포나 중호성 백혈구는 항원이 들어오면 근처에 있는 어느 세포, 가로 큰 포식세포 혹은 중호성 백혈구, 가로나 침입해 들어온 항원에 반응하는데, 반해 림프구는 들어온 항원과 특이적으로 반응하기로 되어 있는 림프구만이 그 항원에 반응할 수 있다. 따라서 항원과 그에 맞는 림프구가 만나는 데에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다. 실제 후천성 면역 반응은 항원이 체내로 들어온 후 96시간, 가로 4일, 가로 이 지나야 비로소 작동된다. 따라서 96시간 이전에는 큰 포식세포와 중호성 백혈구로 구성된 선천성 면역기구가 방어를 담당한다. 후천성 면역 반응의 다른 특징은 기억현상이다. 즉, 한번 체내로 들어온 항원에 대해서는 담당 림프구가 기억하고 있다가 그 항원이 다시 체내로 들어오면 첫 번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리고 훨씬 강한 정도의 면역 반응을 나타낸다. 그 결과 항원을 몸으로부터 제거하는 시간이 훨씬 빨라지게 된다. 후천성 면역 반응의 이 원리들을 이용한 것이 바로 예방주사의 원리이다. 예를 들어 1786년 제너가 처음으로 실시한 우두주사가 바로 그것으로, 천연두의
걸린 소의 혈청을 뽑아 열로 약화시킴으로 그 속에 있는 바이러스의 감염성을 없앤 후 사람에게 주사해 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혈청 속에 약화되어 있는 바이러스라는 항원에 대한 면역학적 기억 능력을 사람의 림프구에 심어주게 된다. 결국 우두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은 진짜 천연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후천성 면역 반응의 기억 현상에 의해 매우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침입해 들어온 그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게 된다. 간염 예방주사, BCG 주사, 결핵 예방주사 등 수없이 많은 예방주사의 원리는 곧이 후천성 면역 반응의 기억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이 기억력은 침입해 들어온 항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개 평생 동안 유지된다. 즉, 몇십 년 이상 유지되기도 한다. 그 결과 1989년 세계보건기구는 지구상에서 천연두가 사라졌다고 보고하기에 이르렀는데 바로 면역학이라는 학문이 이룬 과학의 쾌거라 할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후천성 면역 기능은 면역 반응을 주도하는 세포의 종류에 따라 두 종류의 림프구로 나뉜다. 항체를 분비하여 그 항체로 하여금 침입해 들어온 균, 가로 항원을 제거하는 B림프구가 있는가 하면 림프구 스스로가 나서서 균, 가로 항원을 제거하는 T림프구가 있다. 항체는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결국 혈액이 닿을 수 있는 곳에 항원이 존재할 경우 B림프구가 주도하는 면역 반응이 방어 기능을 나타내게 된다. 하지만 혈액이 닿을 수 없는 곳에 항원이 존재할 때 예컨대 결핵균의 경우 감염이 되면 즉시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항체가 그 균을 무력화할 수가 없다. 결국 그 균에 감염된 세포를 가로 비록 자기 세포라고 할지라도 죽여야 그 속에 있는 균을 죽일 수 있다. 따라서 T 림프구가 나서서 결핵균에 감염된 세포를 죽인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T 림프구가 직접 나서서 감염된 세포를 죽임으로써 침입한 바이러스를 제어한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미생물들과 대치하고 있다. 그들은 언제든 우리 몸으로 침입해 들어올 수 있지만 실제 그때마다 감기와 같은 간염병에 걸려 고생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이러한 후천성 면역 체계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양자의 면역 체계는 각기 따로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듯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 면밀하게 서로 협조하고 있음을 면역학자들은 밝히고 있다. 즉, 빠른 반응을 보이는 선천성 면역 체계가 방어를 위해 그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그 정보를 후천성 면역 체계가 전달하고 있음을 알아내는데 그 역할을 하는 세포를 이름하여 수지상세포라 한다. 수지상세포는 몸속에 들어온 항원을 처리함과 동시에 항원에 대한 정보를 후천성 면역체계에 전달함으로써 빠르고 효율적으로 항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체의 방어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질서는 밝히면 밝힐수록 신묘막측하기가 끝이 없다.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을까? 바야흐로 우리는 면역력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앞의 글에서 면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미 설명했으므로 면역 체계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 않겠지만 우리 몸의 방어 체계에는 두 체계가 있다. 선천성 면역 체계와 후천적 면역 체계가 그것인데 면역력 강화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그 중에서도 후천적 면역 체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야 오를 것이다. 예컨대 2015년 여름 나라를 거의 혼란의 지경으로 몰아넣었던 중동호흡기 증후군의 경우 희생자 36명 중
실제 건강한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기 암환자나 뇌졸중으로 임종을 앞둔 분들만 사망했다. 질병이 없는 분으로는 서너 명의 60대 이상의 희생자가 있었을 뿐이다. 면밀히 살펴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 질병의 유발 바이러스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접촉되었음에도 극히 일부, 가로 168명에서만 이 질병에 이환되었음을 알수 있다. 이 질병에 걸린 분 중에서도 면역력이 온전한 사람은 치사율이 거의 낮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과 치명적 질환의 근본적 문제가 극도의 면역력 저하라는 사실을 보여준 셈이다. 그렇다면 치명적 질환에 이완되지 않는 소위 건강한 사람들에게서 면역력 약화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즉, 중동 호흡기 증후군으로 희생되지는 않았지만 이 질병에 걸린 분들은 왜 걸리게 된 것일까? 표면적인 이유로는 결국 면역력 저하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 면역력 저하의 현실은 무엇일까? 면역학을 전공한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결국 어떤 질병이든 평상시에 면역력을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감기에 걸리는 분들은 살펴보면 대개 극단적인 스트레스 하에서 오래 지냈거나 극도의 과도한 상태 혹은 추위에 오래 노출된 경우에 걸리게 되는데 평상시에 건강 상태를 유지했던 분은 대개 콧물 혹은 목이 따끔거리는 정도로 끝이 났던 기억을 더듬어 볼수 있다. 즉, 비록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초기 증상까지 가더라도 평상시에 면역력을 키워놓고 있었던 분들은 대개 큰 고생하지 않고 감기를 극복한다는 말이다. 더욱 학문적으로 중요한 것은 평상시 면역력은 어떤 변종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시의 적절하게 할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 할수 있다. 필자의 오랜 경험으로 미루어 볼때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극도의 스트레스라는 생각을 해본다. 스트레스를 주도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면역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는 이미 많이 보고되어 있을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 과도하게 사용된 에너지 창출 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증가된 활성산소는 면역 기능을 현저하게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상시 힘들더라도 여유 있는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현대인에게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이유가 될 것이다. 새로울 것이 없는 흔한 이야기 같지만 현대인에게 정말 중요한 삶의 지혜라고 여겨진다.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대책으로 비타민C를 포함하는 항산화제를 꾸준히 항상 복용하는 것이다. 비타민C는 증가된 활성산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면역 기능을 항진시킬 수 있다. 최근 생체 실험을 통해서 이와 같은 비타민 C의 효능을 입증한 바 있다. 필자에게는 비타민 C 생체 실험을 할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동물 모델이 있다. 즉 사람처럼 스스로 몸에서 비타민 C를 만들지 못하도록 유전자 조작을 한 생쥐 모델이다. 이 생쥐들은 바로 비타민 C를 챙겨 먹이지 않으면 대개 8주 이내에 모두 사망한다. 이들을 가지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실험을 해보니 정상 생쥐는 감염을 시켜도 한 마리도 죽지 않는데 비타민 C를 합성하지 못하는 생쥐들은 감염 후 일주일 이내에 모두 죽는 것을 관찰했다. 또그 생쥐들에게 적정한 양의 비타민 C를 투여해 주니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것 또한 관찰하여 비타민 C의 독감에 대한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아울러 그 기전이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면역 물질의 생산에 비타민 C가 깊이 관여함도 밝힌 바 있다. 비타민 C를 한 끼도 빠지지 않고 다량 복용해 온
필자가 지난 30년 넘는 세월 동안 감기 없이 산 이유를 과학은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균형 잡힌 영양의 공급이 정상적 면역 기능 유지에 없어서는 안될 요소이다. 특히 양질의 단백질 공급은 면역 기능 항진에 빠질 수 없는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면역 기능에 사용되는 각종 무기, 가로 항체, 인터루킨, 각종 사이토카인 등 가로가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마치 적당한 육류의 섭취조차 성인병의 원인인 듯 육류 섭취는 건강의 적이라는 국민적 오도는 참으로 우려되는 바가 크다. 특히 면역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노인군에 있어서 양질의 단백질 섭취는 평상시 면역 강화라는 중차대한 건강 지킴이 수칙에서 놓칠 수 없는 덕목임을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6. 운동과 비타민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양입니다.